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로 인해서 코스피가 1.35%, 코스닥이 1.83% 하락해서 아주 시장 상황이 안 좋았는데 셀트리온은 오늘 1,500원 오른 16만 3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유플라이마 유럽 허가 추가 획득 이 뉴스 때문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어제 발표한 또 자사주 매입 추가적으로 800억 원.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된것 같습니다. 16만 원을 시장에서는 지금 바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플라이마 유럽 허가 추가 획득에 관한 뉴스 짧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용량이 두배 커진 게 기존에는 허가 맡은 게 40mg에 대한 유럽 판매 허가였었는데 두 배가 커진 80mg 제형도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에브비잖아요. 이 휴미라가 연매출 24조 원에 달하는 진짜 블록버스입니다. 블록버스.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시장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럽에서부터 마켓 쉐어를 뺏어오면서 2023년도 내년이죠. 북미 시장, 미국에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서 미국에서만 한10% 이상, 많게는 20%까지 찾아오면 또 하나 셀트리온의 확실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은 고농도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제품군을 다양화하게 됐다. 앞으로 보다 많은 환자가 고품질 바이오약품의 혜택을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셀트리온 주주지만 이렇게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을 저렴하게 그래서 세계 모든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질 좋은 의약품을 제공하는 아주 선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